김웅수 씨하고는 같이 하셨었잖아요. 아, 내가 그 준이 저 친구하고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뭐예요? 뭐예요? 아, 나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준이 친구가 봤을 때 그렇잖아. 아, 드라마 할 때? 그렇죠. 네. 없다 생각하고 중학교 때 보면 이렇게 한자 선생님 있잖아요. 딱이다. 야, 근데 진짜 김웅수 씨하고 정말 어울린다. 진짜. 한문 선생님. 저 선생님. 한문 선생님. 사실 내가 한자에 박식해요. 그러니까 한자도 잘하신다고. 그리고 김웅수 씨가 본 우리 고준희 씨의 첫 인상은 어땠어요? 저를 처음 봤으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. 또 뭐 웬 배구 선수가 왔나 그랬더니 키가 커가지고. 키가 커가지고. 키가 몇 커요? 그죠? 아, 네, 큰 편이에요. 키 커요. 몇이에요? 73. 어머, 앉아있으니까 저렇게 작은데. 아, 키 커. 쓸데없이 크다. 고준희! 자, 고준희 씨 나오셨는데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뭐 이렇게. 혹시 고준희 씨에게? 네. 첫 키스? 아, 첫 키스는 언제였고? 고등학교 1학년 때. 아이고. 어머나! 그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비슷한 거죠. 고1 때. 고1 때?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. 누구? 고1 때요? 오빠? 고1 때 고3 오빠. 아~ 남녀공학이었어요? 네. 같은 학교 오빠였어요? 네. 그거 남자친구였네요. 남자친구네. 그렇지. 근데 사실 여자들은 그 첫 키스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. 근데 별로였군요.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. 본인이 그렸던 상상했던 첫 키스와는 좀 너무나 네. 예, 좀 달랐다 그런 얘기시죠. 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했던 그런. 아니 그럼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키스는 어떤 이미지예요? 생각했던 거는 막 뭔가 뭐 사탕 향이 날 것 같고. 맞아. 핑크 빛일 것 같고. 맞아. 종이 울린 것 같고. 종이 울린 것 같고. 막 이렇잖아요. 맞아. 아니에요.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아니요. 아니죠. 많이 봤죠. 남자 김나영이에요. 듣을까요? 듣을까요, 오빠? 듣을까요? 대범 씨도 궁금한 거. 예. 아까 뭐 쌍꺼풀 없고 뭐 하는 척 하는 남자 싫다 그랬는데 그 키 크잖아요. 그래서 본인보다 이제 키 작은 남자는 어떤지. 아, 저요? 예. 본인보다 이렇게 작은 키 얘 남자. 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대범 씨는 괜찮을까? 아, 주고받고 지금 이게 SNS로 주고받고. 본인은 평소에 본인보다 키 큰 여자 어떻게 생각했어요? 그냥 평소에 정말로 솔직하게. 아, 솔직하게 전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저를 되게 대단하다고 보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재범이라도 괜찮은 거죠. 아, 저번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